최근에 내린 집중호우와 장마를 비롯해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한 경우 사업자들이 제때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이 위기에 처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라는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사업상 중대 위기에 처해 있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도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 기한 연장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해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등에 해당될 경우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재기 중소기업인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이며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를 징수유예 기간으로 처리합니다. 징수유예가 가능한 재기 중소기업인이란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고 직전 연도 수입 금액 10억 원 이하, 복식 부기 의무, 사업용 계좌 개설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입니다. 다만 1년간 3번 이상 혹은 1천만 원 이상 체납하거나 3년간 결손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이나 중과산금이 가산되지 않고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재산 상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됩니다. 마찬가지로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재산 상황 등 기타 사정의 변화로 유예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수유예가 취소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해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